예. 먼저 그 증인 불출석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평안방송을 일삼는 DHC의 한국지사 김무 전 대표를 증인 신청했지만 증인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출국 시점 등을 볼때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본 출장을 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무 전 증인은 현안방송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할 때 도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증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DHC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영상 하나 보시죠. 방송이 소리가 나는데요. 9월 30일자 방송인데요. 8월 초 처음 알려진 이후 방송 중단 요청이 강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인즉슨 동아시아 역사의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식의 망언과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하다 하다 어떤 조작까지 하느냐,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날 방송된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씨 운운하고 대통령을 적이라 규정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일왕 취임식에 참석하고 난지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아베 총리는 어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도 보내고 측근들은 직접 참배하게끔 했습니다. 그 아베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의 고조부는 요시마사는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그해 왕권 찬탈을 위해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했고, 심지어 1910년에는 안중근 의사를 상임대에 세운 바로 그 자입니다. 또한 그의 조부 노부석께는 일제 군국주의 내각의 군수성 차관을 지낸 대표적인 전범 인사입니다. 이런 극우 정치의 피가 흐르는 아베 총리는 일본 재무장을 위해 소위 평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를 얕잡아 봐서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 침찰로 응사하는 자들입니다. 100년 전에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 망언을 버젓이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조롱하는 DHC 희망방송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대화의 출발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총리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고요. 그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 여러 차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님께서 아베 총리하고 회담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가서 뭐 하회하자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좀 이렇게 정상화해 나가야 그될 그런 시점인데, 저는 DHC 방송 같은 저런 내용은 거기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서로에게 그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훈처장님. 네.
어제 텔레비전 보셨죠? 네. 고훈 성지미들 아시는 거, 이분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죠? 고훈 성지미가 1300명. 네, 맞습니다. 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분들이 심각한 갑질 피해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성지미가 복지사에게 상품권과 선물을 챙기는 등의 상락 보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성폭력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피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확진을 받은 성기미들까지 계시다고 하는데요. 보훈처는 원래 보호 방향을 만들어 놓고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장님, 성기미들에게 당장 담당자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성기미 부분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사실들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들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우리 방으로 실제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